나 금방 또 들어가 봐야 돼. 네 마누라 왔었어. 제 엄마까지 달고 나왔더라.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. 왜? 우리 집사람 확실히 알아. 지금은 내가 그냥 우기니까 속아준 거야. 그래서 내가 언제 네 마누라랑 헤어지고 나랑 살지? 친구가 뭐야? 정신을 나누는 거잖아. 아, 좀 더 친밀하게 몸까지 나누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? 나 너 여자로 생각해.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말이 맞아. 다시 연락하지 마. 집에서 밥이나 놓지 뭐하러 나왔어? 밥 다 해놓고 나왔어. 우리 데이트한 지 오래됐잖아. 집에서 맨날 보는데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냐. 김승수라고 알아? 몰라? 그럴 줄 알았어. 말이 다르던데. 아, 걔 나도 알아. 걔가 얼굴이 좀 안 되잖아. 그래서 괜히 나한테 열등감 갖고 그러는 거야. 당신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던데. 아, 걔가 뭐가 예뻐? 자기 억지 좀 쓰지 마. 저런 여자랑 친구라는 게 말이 되냐? 여보, 나보다 처음 본 여자 말을 더 믿는 거야? 도대체 현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? 그놈이랑 자니까 기분 좋았어? 어? 여보, 여보, 왜야? 내가 다 설명할게. 여보, 여보. 아! 무슨 일 있어요? 놀라는 척 하지 마.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잖아. 아니에요, 언니. 나는 그냥 단지. 단지 내 남편 찾아가서 얘기했을 뿐이라고. 어떤 벨 빠진 놈이 지 마누라가 남의 남자 만나고 있다는데 가만히 있냐? 기억해, 내 얼굴. 앞으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얼굴 떠올리면서 참어. 여보세요? 예, 저 밤늦게 죄송합니다. 저 유혜정이라고 하는데요.
대박까지 해? 어쩔 수 없었어. 걔가 술이 떡이 돼서 혼자 두고 오기 그렇더라고. 그걸 왜 자기가 해? 그 사람 남편도 있는데. 하긴 그 집 남편은 자기 동생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. 왜 자꾸 그 자식한테 연락해?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그 변태 자식 또 애 죽이겠구만. 원 안 돼. 우리 마누라 네 남편하고 또 통화했대. 조심하라고.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멀쩡히 통화까지 해? 당신이 저지른 일 내가 처리해야지. 걔 또 맞으면 병원 신세 져야 돼.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여? 나는 투명인간이니? 내가 맨날 참아주니까 나 그렇게 우습게 보니?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비켜. 나 출근해야 돼. 출근해서 아예 들어오지 마. 네가 좋아하는 친구랑 아예 나가서 살아.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남편이 있는 애를 내가 왜 데리고 살아? 말이 안 되는 건 아니? 니네 지금도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. 이 더러운 자식아! 부인께서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, 경제적 무능력,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사유로 이혼을 신청하셨네요. 길기도 길다. 말도 안 됩니다. 바람을 핀 건 이해하기로 하고 끝낸 얘기고요. 생명의 위협 같은 건 없었습니다. 또 지금까지 제가 벌어서 먹여 살렸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? 자기 멋대로 해요. 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. 그리고선 저한테 다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반복된 부정행위라고 하셨는데 상관되는 동일인이신가요? 네.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라고 소개받았어요. 남자랑 여자랑 친구라는 게 말이 돼요? 뭐 꼭 안 되는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저도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처음엔 친구였는데 당신이 하도 의심하는 바람에 확 돌아버린 거야. 친구? 걔가 웃겠다. 니들은 처음부터 몸까지 들락거리는 사이였잖아. 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분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잘못으로 여겨집니다만 두 분은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요. 부인께서는 남편분을 받아줄 의향이 아예 없으신 겁니까? 저도 그러고 싶어요. 하지만 이 남자보단 제 목숨이 먼저잖아요.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? 그 여자는 분명히 절 죽일 거예요. 자기 남편을 죽였던 것처럼. 말도 안 돼요. 아, 왜 당신은 은영이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? 집에 가기 싫어. 그럼 어떡해.